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다른 차원을 살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감각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존합니다. 자신이 본 것만 생각합니다. 계산된 것만 믿습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상 너머를 봅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보지 않습니다.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열리면 영혼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삶의 승부를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더 보여지고 문제의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의 상황만 보면서 낙심합니다. 문제만 보고 괴로워합니다. 어려움만 생겼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뿌리째 뽑히지 마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